야, 이렇게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굉장히 깊은 산속입니다. 영주나 봉화, 강원도 첩첩 산 중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동네네요. 대나무 밭도 좋고, 자, 오늘 만나보실 빈집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청도군 하평리 마을인데요. 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가구수는 한 여섯, 일곱 가구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냥 우연히 왔다가 발견한 집입니다. 집이 지금 산을 등지고 큰 채가 앉아 있고요. 좌측편 기역자 방향에 또 별채가 앉아 있는데 집 구조가 아주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엌이 있는 본체에는 원래 가운데가 대부분 마루가 있고 우측에 방이 있는데 그 마루가 있는 부분을 문을 달아서 방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방이 두 개로 보이고 옆에 환기구가 크게 있는 걸 봐서는 부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편 별채 같은 경우에도 부엌이 보입니다. 주변이 가맣게 걸렀다는 걸 봐서는 군불대고 또 음식도 같이 조리하던 그런 부엌이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앞에 수도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부동전에 수도가 달려 있는 걸 봐서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풀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마루에 깔린 나무나 이런 걸 봐서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었을 당시에 채목 그대로 나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태가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갈아내고 살릴 수 있으면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색깔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훼손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예. 기둥이나 덜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체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루가 있고 또 옆으로 방에서 나와서 마루로 연결되는 앞쪽에 그 마루가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 뒤쪽에는 방으로 사용했던 공간이 있는데 뒤쪽 벽은 허물어져서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너무 예쁜 집입니다. 지금 본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빈집에 오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지붕 아래에 달려 있는 왕벌 집들, 그리고 마당에 있는 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철에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집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비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당에 나 있는 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비어져 있고요. 관리 자체도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측에는 지금 타프를 하나 쳐놓고 있는 걸 봐서는 농사철에 농사 지으시는 분이 감이나 이런 걸 따서 잠시 보관했던 것 같고요. 지붕 위에 잡목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감나무도 하나 보이는데 이런 잡목들은 조금 베어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조금 위협하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좌측편 뒤에도 떡갈나무가 높이 자라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아까운 집입니다. 그냥 이대로 삭혀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집이고요. 높은 곳에 있어서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앞쪽에 대나무가 조금 있어서 시야를 조금 방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조용히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보강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씩 보입니다만, 지붕 걷어내고, 수리 잘 하시면 굉장히 특색 있는 집이 될것 같아요. 네. 올라오는 길은 마을에서 좌측으로 해서 좀 비탈길을 경사진 길을 올라와야 됩니다만 차량은 올 수가 없고요. 도보로 걸어 오셔야 됩니다. 밑에 마을 회관이 아주 정자가 있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를 하고 비탈길을 쭉 걸어 올라오시면 이 집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서민 가옥 빈집 중에서는 가장 분위기 있고 위치도 괜찮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할머니? 이 동네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 시집 오신 거죠? 시집 온지한뭐 60년 다돼 갑니다. 오, 그 계속 이 동네 안 떠나시고 이쪽에 예? 사신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나이를 시집 왔거든. 네. 76세야. 굉장히 정정해 보이시는데. 이래도 병신아 뭐 다리가 아파 걸음을 못 걸어가. 절대 시집 안 되는 거. 그래도 피부가 굉장히 고우신데. 그래가. 청도는 물이 좋아서 그런가, 다들. 그 해가 올면 이제 오늘 비 오는 날또 약지없고 머리하고 그래가 옵니다. 아저씨는 어디서 와신데? 저는 대구요. 아, 대구세요. 근데 여기 버스가 들어와요? 뭐 돌아가 이거 와.
고가지야. 아, 그 버스 타고 대구 왔다 갔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야. 병원은 그 대구 가시는 거예요? 어디? 청도. 아, 청도. 청도도 병원 천지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은 많은데. 야. 예. 와, 근데 밖에서 보니까 여기 그 경치가 너무 좋네요. 단풍이. 저 하얀 것 좀 안 보입니까? 예, 보자기 저야. 예. 저기는 아마 집 지었는지 아마 몇 년 됐고. 예. 저거 위에도 또 한참 올라가가지고 예. 지금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아저씨 한 분 그 뭐고 직접 저와서 삽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 예. 와. 땅 사가지고 와가 저 아저씨 길이 와. 저쪽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다 거죠? 도로 다 되어 있어요. 상수도는? 상수도는 저 꼴짱물 이러는 거 묵고요. 아, 이 동네도 그러면 전부 저 꼴짱물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꼴짱물 묻는데 예. 이제 날씨가 가물가물 저는 나는 물이 많이 없으니까 예. 그 치아수 파가 우리는 치아수 물 먹고 예. 저 아저씨 두 분은 저 꼬장물 먹고 예. 한 분은 이제 그래가 또 몸이 안 좋다 하면 안 오시고 저 한 분은 저 와가 먹고 계속 사십니다. 와, 경치 너무 좋은데? 야, 저 그러면 아주 암만 남자지만 내가 무수가 우여 사나간 걸 아. 어제는 보면 만나 전축 틀어놓고 먹고 연불 중연불 하는 거 뭐 그놈 틀어놓고 막 야단이다. 여기 지금 상수도 들어오나 봐요, 이거? 어머, 때문이야. 예. 예. 오, 이 동네 여기까지는 다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오. 들어도, 아니, 우리도 아니, 뭐, 계란기만 안 차놨지, 아니, 연기는 안 하고, 저 지하수 물 물이야. 아, 그래요? 예. 지하수 물도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좋아요? 예, 지하수 물 좋습니다. 저 바로 저 밑에 저게, 나무 있는데 저게. 네네. 차대는데 옆에 저 팠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 요 걸레 요 가도 요 인물이 제일 좋다 한다. 그 이 건물은 뭐예요? 이거야. 예. 절이야. 아, 절이에요? 예, 절입니다. 그렇구나. 예. 절이 왜 이쪽으로 마을 밑에 앉아 있지? 보통 이쪽에. 처음에는 그 뭐고 가정집인데 여기야. 예. 가정집인데 가정집 사가 처음에는 스님들 뭐 공부하러 뭐 몸수행하러 오신다 하디. 예. 그래 요 와가지고 저 뜯어보고 새로 이제 저다 아닙니까? 저거. 보통 보면 마을에 이제 절이 들어올 때 절이 들어오면 싫어하니까 야. 그냥 보통 뭐 수양한다 하고 야.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절로 바꿔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우리도 그 처음에는 그 부산 그 영화사에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빠가 몸수행하러 꽂아요 몸수행하러 온다 하니 가정집사가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사다가 본 길은 뭐 돈 있었는지 뭐 저 집 지었대. 예. 와, 단풍 너무 좋습니다. 여기 뭐 설악산 단풍 구경 안 가도 되겠는데요? 위에 뭐 단풍 구경 갈 것 없이도 여기서 보면 다 보이는데. 뭐. 그러게. 다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야. 요 위에 지금 이렇게 비어놓은 폐가가 있잖아요. 야. 저거는 언제부터 비어져 있는 거예요? 한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주인은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보니까. 주인은 뭐 1년에 뭐 벌초 때 한번 오고 뭐. 근데 저쪽 집은 이제 뜯어본 안에 저 짝집하고 이 짝집하고 다 한 덩거리가 되어 있어요. 한 덩거리 내가 앞에 감나무 있는 거 이거하고 다 한 덩거리를 가대. 아, 그래요? 부치기는 뭐고 그 주인은 따로 있어도. 네네. 한 덩거리인데 뭐 청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집은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 사람 있으면 팔진 않고? 뭐 그때 뭐 그 살라고 회사님께는 안 판다 카대요. 안 판다 카대 이제 지금은 모르지요. 그러면 저 주인분은 이 동네 예, 사시다가 이제 예. 나가셨네. 대구로 나가셨어요? 아니면 어디로? 부산으로? 예, 예 대구 가시죠. 아, 대구. 예. 또 이렇게 연락처나 이런 거는 모르시고? 연락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오늘 주 할머니 연락처 알지만. 아, 그, 저 할머니. 한번 뭘 여쭤봐야 되겠네. 아, 그래. 아, 집이 구조도 괜찮고 집이 좋은데 지금 좀 수리해서 살면 좋겠는데 주말에 와서. 그래가지고 저 주인도 먹고 와가지고 뭐 아들들이 뭐 컨테이너 뜯어보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뭐 사무소 가다 온다 카디만 그게 쉽습니까? 길이 좁아가 컨테이너 올라가려고 해도 차도 못 올라간다. 컨테이너는 못 올라가고요. 예. 집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저 아, 수리해서 살면 저 구조도 좋고 지금 집 그 뼈대나 석가래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요. 야, 구조도 이쁘고. 예, 그런데 저거 이제 위에 이제 스가떠 있는 저기 이제 깨져가지고. 저거는 걷어내야죠. 예, 걷어내고 새로 이마. 네. 아, 거기, 그 이때는 튼튼하다, 아닙니까? 이 뼈대가 야. 튼튼하고 집 구조가 아주 특이하게 잘 지었는데요,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는 참 잘 지었다고 지었지. 예. 예. 그리고 주인 할배나 하면 연세가 뭐 100살 다 돼간다.
아, 아직 살아 계시고? 예, 살아 계십니다. 이 동네에 오니까 저 노인분들이 많으시던데. 예. 저 좀 장수마을이에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저 위에 진짜 경치를 보고 있었던 너무 이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 어, 차 저기까지 갑니다. 차 돌릴 때도 있나 봐요? 그리고 저 사는 아저씨가 처음부터 뭐고 차 돌리들 해놓고 자기도 그까지 다 차 가지고 안 갑니다. 그 친구들도 많이 옵니다. 주말 되면. 어, 대나무 밭도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아이고, 대저었단 말이야. 밭이 얼따야라 가. 그, 저 대나무 저게 사실은 보기에도, 보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예. 실제로 이쪽에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저거 뭐 그, 문제죠. 저거는 뭐 좀 비도 막 자꾸 해마다 정신이 올라와. 감당을 못 해요. 원래 대나무가 하나 베면 열 개 올라온다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뭐 밭이 뭐 정신이 밭에 올라와 밭 다 베는 게 뭐. 아, 한 개 비면 열 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나무는 함부로 그러게. 막 이렇게 비면 안 된다고. 원래 저게 워낙 자생력이 강해가지고. 맞아요. 저거는 예. 뭐, 비뿐만 약발이면 죽는다 해도 약발라도 안 죽어요. 안 죽, 잘 안 죽습니다. 예. 줄기가 옆으로 길게 나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가지고, 잘 안 죽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럼 저 계신 분한테 주소를, 전화번호를 한번 물어봐가지고, 예. 매매하시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알아보겠어. 파마하셨어요, 오늘? 예, 오늘 파마하고. 머리가 숱이 작아가지고. 이쁜데요? 그래요. 네, 벼라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피부도 굉장히 맑고, 예, 고우세요. 그때는 살이 퉁퉁하던데, 이제, 네. 요새 이제 몇 달 전부터 당뇨가 생기니까 살이 다 빠져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가가 당뇨약 적어옵니다. 네. 하여튼 약 드시고,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이제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 또 봅시다. 예. 예, 가시다. 예. 마을 회관인 줄 알았더니 절입니다. 네. 계세요? 계십니까? 네.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어디서 여기 오십니까? 대구에서요. 여기 내려오면서 네. 저 댁에 사시는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네. 저 위에 빈집 있잖아요. 네. 저 집, 뭐, 이렇게 주인분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예. 근데 저 집은 팔 집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안 팔지 싶어. 저기, 응. 안에, 저쪽 안에도 집 터고, 그 밖에 저 서가 있는 그 집하고, 작은 집, 큰 집인데, 예. 형제분 집인데, 그 이제 안에 사는 이제 아줌이 오촌 우리 아젠데, 그 이제 희이가 예. 그래 동상으로 그 이제 그 앞에 그 털어주면 여기 집 지어가 살아라 이래가 좋다 하는데 지금 이제 두 집 터 다 비가 있으니 그러면 희한 집 털었는가 좋겠지 싶어. 그래 이제 팔면 저기 한던 비가 돼가지고 이거 그냥 마른 한던 비라 하는데 이 이런데 요거 예 대나무 있는 뒤쪽 요거 뒤진 거 요거 예. 요거하고 요, 요리, 요쪽 뺀다, 여기 말다 한던 비라 가는데. 예. 이제, 팔기 되면 저기, 다 이제, 비가 분할로 되는가 몰라. 그래, 그래가 팔기고. 아니면 저, 이제, 저리가 한던 비가 저가 있다 하는데, 저 안에, 이제, 우리 시오촌 아저, 큰 오촌 아저고, 밖에 있는 이제 또 동상이 있었는데, 아니, 요, 밖에 요, 오촌 종숙분 아니, 살아 계시거든. 네. 그걸 이제, 뭐 사대 뭐, 이제, 다음 주에 오는데 그래 모르겠어요. 팔는지 안 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아 그래요? 예. 그래 그런데 말 들어보긴 해. 예. 그 이제 육촌 시동상이 예. 그래 하는 말이 만날 이제 저래가 있어도 이제 몇년 후에 이제 그거 하게 되면 남부 많이 무면 여기 와가면 저지를 못하면 컨테이너도 하나 갖다 놔도 여 이제 댕기려고 여 이제 말은 만날 여 하고 내가 여 이제 나만 온다 이카디만은 그리긴 해 팔고 그러면 밖에 띠가 팔기고 그것도 팔면 뭐 등치가 팔랑가 위에도
내 생각에는 그 들어본 게 그래. 그랬긴 해. 아이 뭐 띠가 팔고 일하지도 안 할 것 같아. 저는 지금 집이 예.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채무가 운이 참 좋네요 아직까지. 그쵸 이제 저 많이 안 됐지. 우리 여 와가자 오기 전에 저 시집 오기 전에 저 나 그랬는데 그래도 되긴 됐겠네. 그것도 40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40~50년은 이거 와줬고 이거 줬나고 40~50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집을 저 높은 데다가 집 지은 게 나무도 좋은 거 쓰고 잘 지었네요 보니까. 나무야 뭐 이제 오래돼가 간수를 안 해가지고 모르지 저거 다 부위에 할 수 있는가. 사람 안 살긴 해 집이 저리 상태에 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제가 저런 집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좀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근데 요사 때 이번에 오신다고요? 예, 모사한 날 이제 오는데 그날 뭐 얘기하면 언제 그까지 얘기하려고 했겠나. 그럼 내가 전화번호로 알려드릴까? 예.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전화번호 안 바뀌지 싶었다. 여기 있지 싶은데. 배추가 이제 곧 긴장하시면 예. 되겠네요. 배추 잘 그런데 올해는 종류 씨가 잘못됐는가. 저래 크고 보이고 저래도 속이 안 탄다. 결과가 잘 안 되나 보네. 속이 안 탄다. 날 살려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부동산 로그인입니다.